방에 8명 이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도미토리들 돼서 확진된 게 굉장히 많고요. 유증상 감염이라든지 몇몇 케이스 등은 트랙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갈 때도 이제 테이크어웨이, 투고를 해가지고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 식당에 앉아서는 먹을 수 없게끔. 그 지역이 수도권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됐든 언제든 지역사회에 집단 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